집 근처 은행에 갔더니 금전수가 구석구석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금전을 부르는 식물로 유명하여 기업이나 집들이 선물로 많이 애용하는 금전수, 보석 금전수는 생각보다 키우기 무척 쉬운 난이도 하의 식물입니다. 무관심이 잘 키우는 방법인데요. 화분을 작게 쓰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아껴서 키우면 밝은 실내에서 1년 내내 무탈하게 자라주는 금전수입니다. 첫 번째 금전수는 어떤 식물? 금전수는 곧게 뻗은 줄기를 따라 광택이 흐르는 타원형의 잎들이 가지런히 도단한 식물로 흔히들 관엽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물을 자주 주어 과습으로 뿌리가 썩거나 무름병에 걸리게 됩니다. 금전수는 다육이에 속하는 식물로 줄기나 잎 그리고 알뿌리에 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어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면서 건조하게 키운다면 절대 죽을 일이 없는 매우 쉬운 식물입니다.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며 직사광선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실내에서 키워도 무탈하게 잘 커주는 식물로 거실에서 키우기에 안성맞춤이며 공기정화 식물로도 그 효과가 뛰어납니다. 두 번째 금전수의 특징. 학명은 자미오쿨카스 자미이폴리아로 천남성과에 속하며 돈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유통명은 금전수인데요. 최적의 생장 온도는 16에서 26도이고 최저 온도는 13도 이상을 유지해야 뿌리가 상하지 않습니다. 습도는 40에서 70%로 약간은 습한 환경이 적합하며 그늘진 곳에서도 잘 커주지만 실내의 밝은 간접광을 좋아하는데요. 다만 독이 있어 만질 때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 덕에 벌레가 생기지 않아 좋습니다. 세 번째 금전수의 물주기. 뿌리가 알뿌리로 되어 있어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금전수가 재물을 부른다는 말은 잎의 생김새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잎의 모양이 동전을 줄줄 엮어 놓은 것과 비슷하다 하여 처음 중국에서 금전수라고 불렀다 하는데요. 개량되어 나온 통통한 보석 금전수가 더욱 인기가 높습니다. 금전에 보석까지 달렸으니 재물이 들어올 거라는 확고한 믿음만 가지면 되는데요. 잎이 더욱 촘촘하고 줄기가 굵어서 보는 즐거움이 더 뛰어납니다. 보석 금전수도 키우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물주기만 주의하면 절대 죽을 일 없는 식물로 봄부터 가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겨울철에는 소량으로 물이 화분 구멍 아래로 흘러나올 정도로 흠뻑 주시면 됩니다. 다른 식물에 비해 영양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가끔 물을 주실 때 액비를 희석하여 주시면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햇빛. 햇빛이 너무 없는 곳에서 키운다면 살아는 있으나 새순이 올라오지 않고 잎과의 간격이 멀어지는 웃자람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웃자람이 발생한 잎줄기는 끝에 생장점을 따주면 더 이상 위로 자라지 않아 아담한 수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늘에서 도 잘 자라긴 하지만 거실 창가에 간접광이 드는 밝은 장소에서 키우는 것이 좋은데요. 베란다에서는 겨울을 나기 어렵기 때문에 날이 추워진다 생각되면 실내로 옮겨줍니다. 추운 베란다에서 겨울철 물을 주었다가는 금전수도 무너져 내리고 내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데요. 다육이과에 속하지만 추위에 약하고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번식. 번식 방법으로는 물꽂이와 삽목을 들 수 있는데요. 물꽂이로 뿌리를 내려 흙에 심어도 되지만 알뿌리인 특성상 바로 흙에 꽂아서 뿌리를 받는 삽목을 추천드립니다. 잎꽂이도 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줄기 하나를 골라 잎 하나씩을 달고 있는 채로 여러 개로 잘라준 후 2에서 3일을 말리시고 흙에 꽂아두시면 되는데요. 삽목 시기는 만물이 소생하여 뿌리 활동이 좋은 초봄인 3에서 4월이 가장 좋고 9월에 하셔도 좋습니다. 겨울철 베란다에서 삽목을 하면 뿌리가 안 나오니 따뜻한 실내에서 금전수 삽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문제지 느긋하게 기다리면 언젠가는 뿌리가 다 나오게 되는데요. 자꾸 뽑아서 확인하면 나오던 뿌리가 상하니 참아야 합니다. 뿌리가 내리면 잎의 윤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뚜껑이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 통을 활용하여 촉촉하게 습기를 유지해주면 뿌리 내림이 좋습니다. 삽목은 100% 상토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배양토 비율로 해서 하셔도 되는데요. 주의할 점이라면 삽목 흙에는 거름 성분이 없는 것이 식물이 썩지 않고 뿌리를 잘 내린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빨리 내리게 하려고 영양제를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됩니다. 여섯 번째 분갈이 흙. 금전수, 보석 금전수를 심거나 삽목하는 흙의 비율은 상토 50%에 나머지를 산야초, 세린란석, 펄라이트, 바이오차, 강모래, 마사토 등 구하기 쉬운 것으로 채워주면 좋은데요. 알뿌리인 관계로 펄라이트나 산야초를 쓰는 것이 배양토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마사토보다 좋다고 여겨집니다. 다육이과지만 상토 비율을 높게 잡아 심는데요. 물 주는 게 낙이다 하시는 분들은 산야초, 세림란석,
펄라이트 등의 비율을 높여주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금전수와 보석 금전수를 몽땅 죽인 적이 있는데요. 거실에 햇볕이 없는 곳에서도 잘 커주다가 겨울철 베란다에 내놓고 생각 없이 물을 주었더니 뿌리 활동이 둔한 상황에서 과습과 냉해로 떠나보내야 했는데요. 전부 무르기 전에 줄기를 잘라 삽목을 했더라도 자손은 남아있었을 텐데 뒤늦게 후회가 몰려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 말이 귓가를 맴돕니다.